차이는 열등이의 차이예요. 굉장히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우월감도 심해요. 열등이와 우월이는 하나죠. 그래서 자기를 아주 우월하다고 보거나 자기를 아주 열등하다고 보거나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. 이 중에 너무너무 우월해서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발현된 사람이 사이비 교주고, 너무너무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나 같은 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저렇게 우월한 분 밑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광신도가 되는 거야. 그런 사람이 열등이가 끌리는 거예요. 그 열등이 자체가 분리도 안 되고 그게 이상한 의식인지도 모르고 딸려가는 사람이 밖에 그런 사이비 교주같이 나 되게 잘났다는 사람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.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나를 잘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굉장히 나를 열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분은 진짜 신이 아니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지. 이거는 반드시 신인 증거야. 그 요만한 능력에도 그 사람이 신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막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돼요. 자기 속에 정말 엄청난 우월이가 있는 걸못 본, 너무나 열등하다는 걸 붙잡고 산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. 그리고 또 너무너무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우월이가 그렇게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를 만났을 때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또 따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올바른 이 정도의 마음 공부를 만날 확률이 큰 사람은 너무 자기를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단히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, 그래도 정서가 좀 안정된 사람은 그 범위에서 정상적인 인식을 가진 올바른 공부를 지도하는 그 법을 만나기가 쉽죠. 알고 보면 아주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게 깨달음이거든. 어떤 깨달은 사람이 나는 신이고 엄청 우월하지만 너는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, 나는 신이고 너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. 누구나 인간 속에 자기 내면의 신성이 있는데 그 신성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상황이 조금 안 좋으면 나는 엄청 열등이라고 갑자기 그 마음이 올라오고, 상황이 좀 좋으면 나는 뭐 어마어마한 신이라고 막 우월감이 올라오고, 이걸 느낄 뿐이지 그건 너의 일부고 그냥 체험하는 마음이지, 너는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열등일 때조차도 신이었고 그 상황을 만든, 네가 아무리 우월하고 그럴 때조차도 그때도 또한 그 우월이를 만든 신성이었고, 하지만 그 신성은 자기가 우월하다, 열등하다는 것도 없다. 그냥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, 크고 작음도 없고, 있다 없다도 없고, 삶과 죽음도 없고, 그냥 의식 자체다. 이렇게 알려주는, 신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,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이 올바른 스승이에요. 진짜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삿된 이상한 짓을 안 하고 절로절로 되는 신통을 해요. 마음으로 인정해서 비 오고 바람 불고 꽃 피고 새가 오는 자연과 똑같은 그런 신통을 하기 때문에 신통을 넘어선 신통이라 일반인의 분별심을 안 일으키게 돼요. 하지만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우월이가 센 사람은 이상한 신통을 하죠. 지난번에 정명석인가 그 사람의 신통을 보니까 뭐 꿈에 나타나고 눈이 온다고 했는데 눈이 왔대. 아니 눈이 안 오면 어떻게 돼? 큰일 나? 아픈 걸 치유했대. 아프기도 하는 거야. 꼭 치유돼서 좋았을까? 아프기도 했다가 치유돼서 기쁘기도 했다가 눈도 왔다가 꿈도 꿨다가 안 꿨다가 하는 거야. 그런 것들을 벌써 내가 했다고 하면서 드러내면서 이상한 조그만 능력 갖고 사람을 현혹시킬 때 사이비인 거죠. 그거에 현혹되는 사람조차도 내면에는 그런 삿된 신통을 기대하고 있는 이상한 열등의 애고가 있는 거예요. 그런 집착이 있는 거야. 이상한데 집착하는 그 애고는 누구일까요? 아기지, 아기. 아기 때 여러분은 그런 거안 했어? 아버지, 우리 아버지 많이 했어. 나를 이렇게, 자, 아버지 봐! 딱!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 신기한 거 너무 좋아해, 애기들. 그럼, 또 해줘, 또 해줘. 그럼 구슬 있다, 봐. 이렇게 한 다음에, 쫙 이러면, 오, 근데 그거에서 아무것도 안 변해. 잠시 재미야. 근데 온통 그거에 매달려, 그 애기예요. 내면에 그렇게 신통을 바라는 깍꿍하는 애기를 잘 보고. 애기는 어때? 유괴범이어서 사탕 주면 따라가지? 아저씨 따라와? 이러면 따라가잖아. 그러니까 그런 애기가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.